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단월면 향소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좀 2억대 괜찮은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유튜브 상으로 좀 보셨을 겁니다. 네, 보셨을 거고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고 가격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야 좀 늦게 좀 촬영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주변은 뭐 대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전형적인 뭐 산 골짜기이긴 합니다. 예, 산 골짜기이긴 한데, 산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의 뭐 왕경사의 양쪽에 이제 임야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골짜기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지 앞에 초입에 이렇게 2차선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예, 접해 있는 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 단지고요.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고 진입로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요 도로는 이제 용문 망릉리에서 저 단월면 향소리로 이어지는 바로 요 국도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 이렇게 굉장히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형 자체는 약간 왕경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본토지 모양은 약간 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앞에 텃밭부터 해가지고 자 주차가 되어 있는 저 주차장 부분, 주택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한 필지로 경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의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박공형 지붕에 징크 마감으로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블랙 색상의 이제 창호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약간 왕경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짚터 부분은 석축으로 해서 약간 좀 짚터를 높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이제 좌측 부분에 이렇게 물이 조금 흐르고 있고요. 개울가가 좀 있습니다. 뭐 개울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물이 조금 흐르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가 놓여진 요 부분, 네, 요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일부를 지금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장점일 수가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어둡죠. 네, 많이 어두운데 이렇게 보시면, 네, 주택의 뒷부분에도 문이 이렇게 하나 좀 터져 있고, 공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측에 이렇게 또 항아리도 많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주택의 뒷부분 약간 좀 햇볕이 안 들 수 있는 공간은 또 다 징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네,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예,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 전실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주택의 면적 대비해서 현재 넓게 좀 빼신 것 같고요. 정면에는 신발장 이렇게 잘 돼 있고 바닥도 타일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우측에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메인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보다는 거실에서 거의 주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상당히 좀, 예, 넓게 빠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정면에 보시는 거실 창도 보시면 거의 뭐 정남향이기 때문에, 예, 일조량도 굉장히 풍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에는 이렇게, 예, 이제 화장실이죠. 예, 화장실이 있는데 타일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 천장에도 루바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죠? 아일랜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유럽풍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욕실 옆에는 이제 안방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넓은 편입니다. 그래도 꽤 넓은 편이고 붙박이장 다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가구가 필요 없을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네요. 안방에 나오시면 바로 우측에 주방. 예,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은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주택이 20평대 치고는 뭐 무난한 사이즈를 좀 가지고 있다. 냉장고 두 대 충분히 이렇게 다 들어가고, 앞에 식탁도 이렇게, 예, 다이닝룸 자리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좌측에 이렇게 별도의 다용도실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샌드위치 판넬로 확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창고 부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예, 두 번째 방 아담합니다. 사이즈 아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보면 장롱도 다 들어가고, 뭐 침대 이런 거 딱 들어가면 딱 알맞은, 예, 그런 사이즈의 아담한 방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네, 본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2층 주택처럼 보일 만큼 층고가 굉장히 높고, 단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넓은 거실과 주방, 그다음에 다용도실 및 창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다덜면 향소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2억대 매물 중에 이렇게 좀 진입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이렇게 좋은 주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다덜면 향소리라고 해서 그렇게 또 용문 면소재지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단월 면소재지도 가까운 편이고요. 진입로 편안하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거주하기에도 뭐 충분히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 하실 때 항상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건 사고 없이 그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